안녕하세요. 커먼와인입니다. 특유의 독특한 향이 강하고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개뷸츠 트라미너는 호불호가 꽤 있는 와인 품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드라이부터 스위트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생산되며 아주 힘이 좋고 향이 강한 와인으로 생산되는 개뷸츠 트라미너 한번 알아볼까요? 개뷸츠 트라미너는 아로마틱 품종의 대표 주자인 모스카토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알코올이 더 높고 산도는 더 낮습니다. 개뷸츠 트라미너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결정짓는 향은 열대 과일인 리치와 장미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감지되는 특징이죠. 이렇게 살짝 달콤한 뉘앙스를 가졌기에 드라이 와인이지만 더 스윗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개뷸츠 트라미너는 소비뇽 블랑의 모체이자 가장 오래된 품종 중 하나로 알려진 사바냉의 돌연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바냉은 트라미너라고도 불리며 피노누아와 피노그리, 피노그리지오를 포함하는 피노 가족의 넓은 개념에 속하죠. 이 품종은 특히 토양과 기후에 까다롭습니다. 일찍 싹이 트기에 서리에 매우 취약하고 건조하고 따뜻한 여름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불규칙하고 늦게 익으며 질병에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썩기 쉬운 특징은 보트리티스를 유발해 달콤한 와인 스타일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일반 와인 생산마저 망칠 수 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개뷸츠 트라미너는 껍질이 두껍고 핑크색을 띠기에 화이트 와인의 색도 조금 더 짙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완숙되는 과정에서 높은 당분이 축적되고 이를 발효한 드라이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꽤 높은 풀바디 스타일로 만들어지는데요. 하지만 천연 산도가 낮아 더운 지역보다는 서늘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형적인 개뷸츠 트라미너 와인은 낮거나 중간 정도의 산도를 가진 풀바디 와인입니다. 복숭아, 살구 등의 핵과류 과일과 열대 과일 리치, 그리고 장미꽃 향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죠. 이러한 독특한 향을 신선하고 강렬하게 보존하기 위해 양조 과정에서 젖산 발효 및 산소 접촉을 피하고 오크 숙성하지 않으며 뛰어난 품질의 와인은 병 숙성을 통해 꿀이나 말린 과일의 풍미로 발전합니다. 이 품종이 가장 유명한 지역은 프랑스의 알자스입니다. 리슬링, 피노그리, 위스카와 함께 개뷸츠 트라미너는 알자스의 노블 품종으로 불리며 알자스 그랑크리 와인에는 이 네 개 품종만 사용할 수 있죠. 개뷸츠 트라미너는 알자스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대략 재배 면적의 20%를 차지하며 드라이한 스타일부터 오프 드라이, 늦게 수확하여 스윗한 스타일의 방당슈 따르티브, 그리고 달콤한 귀부 와인인 셀렉시용 드 그랭 노블까지 이 품종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트라미너 아로마디코라는 이름으로 주로 북동쪽의 알토 아디제 지역에서 생산되고 독일에서는 로터 트라미너라는 이름으로 팔츠, 바덴, 라인헤센 등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이 외에도 호주의 서늘한 지역인 애들레이드 힐스, 이든밸리, 태스메이니아, 그리고 뉴질랜드와 미국의 오리건 및 워싱턴 지역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개뷸츠 트라미너와 최고의 페어링을 보여줄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살짝 달콤한 뉘앙스와 그 독특한 풍미를 고려했을 때 향신료를 잘 쓰는 동남아 요리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구운 고기와 견과류, 말린 과일을 듬뿍 사용하는 중동 및 모로코 요리도 잘 어울립니다. 스윗 스타일의 와인은 과일 타르트와 매칭하기 좋으며 특히 시나몬과 말린 견과류나 말린 과일이 들어간 요리와 매칭해 보세요. 정말 잘 만든 와인을 만난다면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품종 개뷸츠 트라미너.
아쉽게도 다른 품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만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와인샵에서 이 품종을 발견한다면 주저없이 구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